자, 안녕하십니까. 전 이난입니다.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50문 50답. 렛츠고. 이름은? 저는 그 어지린의 나라 한으로 나라의 어진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해서 지어주신 최인한입니다. 생일은? 생일은 1994년 6월 14일 June 14이라고 하죠. 고향은요? 태어난 거는 서울의 어떤 병원인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천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혈액형은요? 혈액형은 A형, 소심하지 않은 A형입니다. 키는요? 키는 이제 사람들이 멀리서 보기에는 180 넘는다라고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179입니다.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현재 조금 이제 좀 빠졌을 것 같은데 한 74에서 75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육량은 어떻게 되나요? 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근육량은 제 마지막으로 잰 게 39kg입니다. 39kg. 나의 별명은? 나의 별명은 제가 이름이 최인한이니까 인한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눈동자 색깔은? 아, 눈동자 색깔이 제가 굉장히 뭐랄까 밝은 갈색? 무서워. 라이트 그 브라운이라고 하죠. 발 사이즈는요? 발 사이즈는 제 근데 한 270 정도로 뭐 안 신는 뭐 당근마켓 하실 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취미는 어떻게 되나요? 옛날에는 운동이었는데 요즘에는 아무 생각을 하기 싫어서 게임을 좀 합니다. 2시간 정도. 앞으로 해보고 싶은 취미는? 펜싱이나 아니면 테니스, 약간 유도 이런 거를 예솔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네? 제 여자친구와 같이 업어치기도 하고 진짜 찌르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은? 저는 딱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요즘 현대에서 요즘 많은 사람들에서 찾아보기 좀 어렵지 않나. 순수성. 너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은? 현실적인 게 좀 힘들었다.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이 지구상에 이제 내일 종말이 온다면 오늘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된장찌개를 끓여달라고 할 겁니다. 애호박이 잔뜩 들어간 된장찌개. 그럼 싫어하는 음식은?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오이입니다. 저와 이제 냉면을 먹는 사람은 오이를 많이 먹게 됩니다. 좋아하는 계절은? 사계절마다 다 매력이 있지만 아무래도 겨울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눈 내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아름다워. 많은 생각이 들게 그 눈 하나하나마다. 인프핀. 그리고 제 목폴라가 또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네. 좋아하는 색깔은요? 저에게 맞는 색깔은 약간 블랙 같고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약간 파스텔톤의 보라색을 제일 좋아해요. 내 인생 영화는? 지금 떠오르는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루비 스파크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주인공이 작가인데 그 사람이 글을 쓰면은 그 글대로 여자친구가 나타나서 글을 쓰는 대로 여자친구의 성격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근데 그러면서 결국에 나중에는 아, 사람은 내가 이렇게 원한 대로 쓰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내 연애관대로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교훈이 있거든. 가스라이팅 노노? 아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되게 좋은 영화예요. 잔잔하면서.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마더가이지 않나. 아빠 엄마. 미안. 어릴 적 꿈은? 비보이. 비보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제가 또 프리즈를 좀 해가지고 근육량이 많아서. 근데 프리즈 내가 진짜 잘했어. 근데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거는 디지몬에 나오는 그런 스틱맨이 되고 싶어. 이상형을 다섯 글자로 한다면? 따뜻한 그녀. 나라는 사람을 다섯 글자로? 따뜻한 냉정.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지만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 그래서 확 이렇게 냉정하게 다 끊을 수 있는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나님 뭔가 확고한 게 있는 것 같아. 확고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어렸을 때는 치타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또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집 라떼가 슬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로 하겠습니다. 가장 친한 동성 친구는? 저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얘기한 건데 저희 친형이 가장 친한 친구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의 연애 스타일은? 굳이 네 글자로 한다면 다정다감인 것 같아요.
생각을 좀 해봤지만 다정다감합니다. 굉장히 전부까지는 아니지만 좀 많이 맞춰집니다. 내 삶의 일부에서 연애를 하면 그 연애라는 폭이 굉장히 많아져요. 내 삶에서 뭐 한 50인 인? 50은 연애 이렇게 변해. 많이 변하네. 많이 변합니다. 사랑꾼이죠. 요즘 가장 설레는 것은? 아 이거 절대 절대로 의식해서 하는 답변 아닙니다, 여러분. 예솔이를 볼 때. 예솔이를 볼 때 설렙니다. 요즘 가장 재밌는 것은? 이것도 절대 의식하는 거 아니고요. 예솔이와 통화하면서 개소리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걸로 사소하게 웃을 수 있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전화하면서 별 시덥지 않은 소리로 한 2시간 정도 떠드는 그런 게 너무 좋아. 아, 근데 원래 평범한 게 쉽지 않아. 아, 그렇습니다. 요즘 가장 힘든 것은? 2시간이 넘어가면. 장난이고. 예솔이를 매일 못 본다는 거. 아, 진짜 거짓말 하지 마. 거울을 볼 때 드는 생각은? 평소에 만약에 샤워하고 딱 나왔을 때는 저는 사실 근육량을 많이 잴 거예요. 만지면서 좀 빠졌나 하면서 괜히 팔 한번 힘 줘보고 아, 좀 빠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욕을 많이 합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갖고 싶은 것은? 제네시스 GV75. 자신의 보물 1호는? 제네시스 GV70을 아직 안 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큰 보물은 가족, 패밀리, 가장 최고입니다. 나의 학창 시절을 다섯 글자로 하면? 소심 겜돌이. 딱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약간 안 소심해 보이고 그러지만 사실 저는 I형이라서 MBTI가 굉장히 소심하고 그리고 집에서 맨날 게임하는 거 좋아했어요. 친구들이 나가서 놀자 해도 아, 나 오늘은 좀 하면서 게임했어요. 나의 마인드를 다섯 글자로 하면? 정의는 승리.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거나 뭔가 부당한 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착한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런 게 딱 안 좋은 게 들어왔을 때 아 내가 왜 너 내가 너무 이렇게 착하게만 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다시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아니 정의는 승리야.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서 언젠가 돌아갈 거야 그 사람한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이가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면? 슈퍼맨이 되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진짜? 슈퍼맨. 지구 평화가 우리 모두의 평화. 너가 어떻게 다 지구 해? 난 슈퍼맨이니까. 다시 태어나면 뭐로 태어나고 싶은지? 흰수염 고래로 태어나고 싶어요. 왜냐면 스쿠버라는 걸 한번 해봤을 때 아 이게 우주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게 우주지 않을까? 지구에 있는 우주? 그런 우주 속에서 쭉 살아간다면 나쁘지 않은 인생이지 않을까? 나의 개인기는? 하, 이 개인기를 제가 어떻게 뭐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무튼 간 네모 길이 이렇게 다음은 원숭이 흉내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은? 한지민 씨 눈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주빈 씨 굉장히 뭐랄까 빠져듭니다. 자, 세 번째는 앤 하소와이 옛날부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스킨십은? 딱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허그 좋아합니다. 나중에 살고 싶은 지역은? 배산임수 살고 싶습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있는 지리적으로도 되게 좋고 경광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곳에 살고 싶어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나요? 아 굉장합니다. 햇빛이 딱 들이올 때 그녀 얼굴 햇빛이 들이고 나도 아 뭐야 이거 하면서 옆에 자고 있는 그녀를 보고 너무 이쁘네 쪼 하고 그대로 앞치마만 두르고 요리한 그런 환상이 있어요 전. 아기를 낳고 싶은지? 아기는 낳고 싶어요 저는. 무조건 저는 낳을 겁니다. 만약에 낳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이제 마음으로 입양을 하고 싶어요 저는. 아기란 존재는 이제 궁극적인 목표지 않나 인간의. 몇 명 정도? 그것도 질문이 있어? 아니. 몇 명?
전 둘 이상 생각합니다. 둘 이상.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공부를 좀 할 것 같아요. 사실 공부를 한다기보다 쉬는 시간에 쉬고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했을 것 같아. 이걸 굉장히 못했던 것 같아. 그냥 놀기만 했어? 그치 뭐. 100억이 생긴다면? 30억은 우리 엄마 줍니다. 30억 예솔이 어머니 줍니다. 30억 예솔이랑 저랑 갔고요. 10억은 사회 환원합니다. 나의 드림카는? 애스터 마틴입니다. 야. 애스터 마틴. 아, 사진 띄워주세요. 엄청 그 두꺼운 차 아니야? 큰 차 아니야? 아, 뭐 큰 차인데 내가 봤던 건 그리 큰 차가 아니었어. 듣고 싶은 칭찬은? 야, 너 재밌다. 야, 너 진짜 재밌다, 야. 어? 요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는 너 재밌어. 이번 연도에 이루고 싶은 것은? 근육량 40kg 만들고 싶고요. 진짜 근육에 엄청 집착하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구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거 저희 채널이 5만 됐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면 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나에게 사랑이란? 나에게 사랑이란 굉장히 많은 것들 옛날부터 고민했거든요. 사랑은 어떤 존재나 사물을 몹시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사랑인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그게 사랑 같습니다. 예솔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예솔아, 이제 이 말은 너한테밖에 안 할 것 같아. 사랑해. 구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